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기준으로 누적 원격 진료 건수가 312만 6,630건이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9월에 3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보니까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또 인식도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관련 시장도 급성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접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메타버스와 원격 진료의 만남, 또 이런 이슈가 네네. 나와줬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메타버스하고 원격 진료인데 그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제 물론 메타버스가 또 뭐 전망적인 건 있겠지만은 현재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국내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국내가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좀 넘어가잖아요. 예. 그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연세에서 드신 어르신들이나 이게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진료 받으시기 전에 좀 몸이 불편해서 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도 원격 진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그 9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추가 지원으로 해서 36만 원 뭐 추가 지원이 나오면서 뭐 136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라고 이제 발표도 있었고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상은 이제 그 원격 진료 부분에서 지속적인 성장성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근래 들어서 상승하는 이제는 이 모멘텀들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리고 이제 그 오미크론 관련해서 그 확진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 관련주나 음악 병실 관련주나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 비트 컴퓨터 뭐 장 중에 좀 상승폭이 좀 크게 좀 있었습니다만 14%까지 정도 상승한 이후에 지금은 상승폭을 전체적으로 반납하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원격 진료 관련해서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그 발맞춰서 흐름이 나타나는 이제 그 휘발성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비트 컴퓨터 이렇게 보시더라도 수급적인 측면이거든요. 이게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기관 외인이 들어오는 수급이냐 아니면 이제 큰 손이 들어오는 수급이냐인데 근래 들어서 시장 자체가 뭐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나 이렇게 특정 섹터가 이제 순환매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테마 위주성의 이제 그 섹터들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게 이제 외인들 기관들 수급보다는 이제 큰 손의 수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컴퓨터 잠깐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 근래 들어서 이제 상승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이 상승 모습이 들어올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정 시 거래량 급감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동사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 거래량 급감을 하죠. 결국 이제 앞에 대량 수급을 동반하면서 상승시켰던 이제 그 큰 손들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 볼 수 있고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 음봉이 좀 크게 떨어지고 있죠. 예. 물론 이제 이게 장 중이라서 아직 마감된 그 확정 거래량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분봉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런 대량 수급들 그 앞에 있던 대량 수급 주체들이 앞에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혹시 이제 매매하실 때 근래 들어서 이제 급등하는 그 원격 진료나 전일 같은 게 로봇 관련주나 다 마찬가지로 휘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물론 이제 비트컴퓨터가 그 원격 진료 국내 1위 업체이기도 맞긴 합니다만 현재는 휘발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대응을 좀 잘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뭐 전일 뭐 영국에서도 오미크론 환자가 한 명 또 사망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더욱 더 좀 상승한 모습이었는데, 혹시 이제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러니까 휘발성 관점으로 봐서 일단 직전 고점까지 일단 보유하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보시는 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비트컴퓨터와 이제 메타버스의 결합으로 오늘장에 좀 이슈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10일이었죠. 이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사이클럽이랑 또 바이오 패스포트하고 메타버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온기로 작용을 한 걸로 보이는데 물론 원격 진료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좀 계속 긴 시간 동안 있는 부분도 있어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모멘텀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이 후보들의 공약에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유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장에서는 좀 상승력을 가져가다가요. 뭐 지수도 좀 하락하는 국면을 맞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컴퓨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는 뭐 라이프시멘틱스도 있고요. 네. 또 소프트센, 유비케어, 인성정보 같은 것도 네, 있고 맞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비트컴퓨터 쪽으로 많이 좀 예의주시를 하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 쪽이 이제 대장 역할을 하는 그 비트컴퓨터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컴퓨터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